건축주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홈 안을 꽉 안 채운다라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안에까지 안 채우고 싶어도 안 채우는 게 더 어렵습니다. 네, 다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흥창호 본사 직영시공팀 황주환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현장의 메인이 되는 창호는 경량 목구조 주택의 알루플라스트라는 프로파일러 생산한 아이디얼 8000 라인의 제품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요 중간에 있는 미들 가스켓이 대부분 고무 가스켓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 유일 PVC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보면 RC2등급이라는 침입 저항에 대한 방범 등급이 한 등급 더 높은 제품을 저희 현장에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제품을 가져오겠습니다. 제품을 이렇게 보시면 요 용접되는 요 45도 요 포인트가 깔끔하게 이렇게 용접이 돼서 이렇게 플랫한 마감이 될 수 있는 게 저희 진흥창호만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타 회사에서는 이렇게 제작이 아마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진흥창호와 설치되고 있는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투숙 방습지. 목조주택은 이렇게 바깥에 하판이 붙어 있어요. 투숙 방습지로 방수도 어느 정도 하면서 벽체가 좀 숨을 쉴 수 있게끔 해주는 자재예요. 이게 칼로 먼저 이렇게 커팅을 다 한 뒤에 요 상태로 이제 창호 설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창호 밑에 이렇게 검은 색깔로 된 고인목이 있어요. 창호에 힘 받는 포지션에 위치를 해두고 요 창호의 수평 맞춰주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호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창호 임시 가고정을 먼저 해야 돼요. 수평도 이제 여러 가지 수평이 있는데, 처음은 이제 바닥에 대한 수평을 보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은 창호가 옆으로 넘어간 측면과 바깥과 안으로 넘어오는 두 가지 수평을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스로 창호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냥 피스로만은 부하가 많이 걸려서 피스를 받기 전에 먼저 구멍을 내줘야 됩니다. 구멍을 한번 내주고 비루트사의 저 피스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 옆에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 목조주택에서는 대략 한 10mm에서 한 15m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있어요. 창호의 수평을 맞출 수 있는 여유 공간도 필요하면서 안에 틈을 밀실하게 꽉꽉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호 설치가 다 끝나면 폼을 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는 폼은 수달의 플렉스 폼, 수성 연질 폼입니다. 폼을 쏘기 전에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폼을 이렇게 충진을 해줍니다. 이렇게 폼을 다 쏴주고 나면 물을 한 번 더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을 뿌리고 폼을 쏘게 되면 팽창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안에까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빼빼하게 들어간 거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붙여놓은 테이프를 찢어 먹으면 기밀 테이프를 하는 목적이 사라지니까 작업하실 때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부착을 해서 실내 쪽을 마감을 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와 동일하게 바깥에도 테이프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든 바깥에든 테이프 마감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코너 부위에는 이렇게 한 번 더 테이프를 붙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코너가 항상 취약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안에서도 이렇게 코너에 보강하는 테이프를 붙였는데 외부는 비의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이렇게 3M 회사에서 나오는 방수 테이프로 이렇게 보강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랑 외부가 좀 다른 테이프 자재로 사용을 해서 보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롤러 밀대라는 공구가 있는데, 면이 굉장히 깨끗한 곳에서는 이 작업을 해도 밀실하게 밀착이 되는데, 보통 현장에서는 이렇게 완전 매끈매끈한 현장들이 많이 없어서 전에 밀었을 때는 이런 데까지 다 밀리지가 않아요. 롤러든 손이든 어떤 작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작업하는 작업자가 이거를 밀실하게 작업해주는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매일 하니까 이런 건 혼자 하는 사이즈일 겁니다. 문짝을 다 끼워 놓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시공할 때 썼던 고인목이랑 요거랑은 조금 재질이 다릅니다. 유리가 파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소프트한 재질로 갖고 있어요.
세 장이 접합돼서 만들어진 삼중유리고요. 두께는 47mm로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셔도 두께감이 상당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님들은 육안으로 보시기엔 이게 삼중유리인지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핸드폰 라이트로 이렇게 비춰보시면 빛이 세 개가 이렇게 비춰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유리가 세 장이 들어갔다라는 삼중유리를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삼중유리면 40kg 정도 될 것 같아요. 유리만 얹혀놓으면 문이 이렇게 밑에가 쳐져서 닫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유리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들어주면 제가 요거를 들 때마다 문이 올라왔다 내렸다 합니다. 이렇게 요걸로 저희가 문의 높이를 맞춰요. 위아래 밸런스가 나란히 동일하게 할 수 있게끔 미리수에 맞는 구인목을 넣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를 안착을 시켜놓고 GB라고 하는 자재로 유리를 쳐서 넣으면 밀착이 되는 방식으로 유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실리콘은 사용하진 않습니다. 핸들입니다. 핸들 공사 때문에 핸들이 더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저희 지능 창호의 장점이 핸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의 두께가 타사 대비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밀착력도 굉장히 좋고 모든 핸들에 다 동일한 이 핸들 케이스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할 이 작업은 그리드라는 저희 창호 외부 마감하는 후레싱입니다. 타사랑 차이가 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3M 회사에서 나오는 VHB라는 테이프가 부착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방수 성능도 갖고 있다 보니까 방수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제가 지금 이 업을 한 13년 정도 이제 일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능 차고만큼의 이 품질, 퀄리티, 그다음 시공하고 난 뒤에 사후 관리를 했을 때에 이 AS나 하자율을 보면은 솔직히 비교가 좀 많이 되는 정도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능 창호로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